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힘으로 홍준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. 경선 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오늘 제가 경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은 제가 경선에서 되면 대한민국을 청년의 나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다 그 약속을 하러 왔고 또 그 약속을 안 하고 내일 혹시 경선에 떨어져 보면 여러분들한테 여태 고마웠다는 그런 인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왔습니다. 대한민국이 청년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일 경선에서 되고 또 본선에서 되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꼭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홍준표가 지금까지 왔습니다. 또 경선 때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는 내일 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됩니다. 사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은 후보들이 없었습니다. 좀 특이한 현상인데 그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게 문재인 정권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전부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번에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대상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저를 삼아준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